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0.5에서 1.5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7월 말과 8월 사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폭염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 초 현재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동해 일부 연안을 제외하고 평년보다 0.5에서 1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지 여부와 장마가 이어지는 기간 등에 따라 고수온 발생 시기와 세력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